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류라고 있어요. 지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질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제 진행을 하면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개념부터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회성 용지, 새 종이, 새로운 종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A4 용지 같은 거 있죠. 뭐. 또는 뭐 있을까요? 뭐 아트지. 우리가 흔히들 쓰는 뭐 선거 용지. 이런 것들은 종이질이 어때요? 상당히 좀 빳빳하죠. 빳빳하면서 뭔가 이제 딱뭐 약품 처리가 된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죠? 근데 요게 1분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이제 골판지로 만드는 이제 재활용 종이에요. 그냥 골판지로 적을게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우리가 택배 상자 아시죠? 택배 상자.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새 종이, 새로운 종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류로 갑니다. 지류를 제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벌목을 하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를 해서 작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나무를 연성 엄청 물러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이제 종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결국 나무를 베어서 만드는 거니까 새 종이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펄프 가격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면, 아, 제주주는 펄프 가격만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새 종이를 만든 업체들은 이 펄프 가격이 중요하지만, 골판지,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 상자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펄프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펄프 가격이 중요한 거고,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이 골판지, 이런 택배 상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시면 요 폐지들 보이죠? 폐지. 이 폐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폐지를 요렇게 가공을 해요. 그럼 우리가 택배가 요거 확대하다면 요렇게 돼 있어요. 안에 이제 골심지라고 받쳐주는 자리 요렇게 돼 있고, 그 겉에 이제 표면지, 얇은 종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안에도 또 이면지가 또 존재합니다. 그 요것도 기술력이에요. 요렇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20개 정도 돼요. 20개. 요거를 전문용어로 골판지 원지라고 합니다. 원지. 원지 제조업체.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요거는 뭐냐? 원단이죠. 길쭉하게 이제 원단이 나온 거예요. 원단 이거를 접으면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 펄프 가격이 상관없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수입 펄프가 1%, 1이라고 치면, 수입 폐지를 또 1이라고 치고, 그 국산 폐지가 8입니다. 이게 총10이 되죠. 12. 이 국산 폐지의 시익세가 만약에 100원이다. 그럼 수입 펄프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국산 폐지에 대한 사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아까 원지 제조업체들이 만들고, 그리고 요걸 원단 제조업체들이 다시 넘어갔다가 이게 상자가 되고 이게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거는 펄프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폐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폐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냥 그 나라가 이 폐지도 우리 택배 상자도 엄청 많이 쓸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펄프를 쓸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쓰겠죠. 왜? 펄프는 10배가 더 비싸다 했잖아요. 그래 택배 상자를 만드는데 굳이 펄프를 쓰면 단가가 안 남는 거야. 그 어떻게 해야 돼? 폐지를 써야 되죠. 근데 자국 내 폐지로만 활용해서 이거를 주가란다. 자국 내 폐지로만 활용해가지고 상자를 만들기에는 폐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전 세계 나라들에서 폐지를 중국이 수입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의 환경 규제가 지금 생겼죠. 작년부터 이제 폐지에 대한 수입을 줄이겠다. 자정작용을 시키겠다. 그렇다 보니까, 자, 같이 봅시다. 국제 펄프 가격은 지금 빠졌어요. 자, 890달러에서 지금 12월 때부터 계속해서 빠져서 현재까지 지금 빠져 내려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뭐에 대한 가격대를 알수 있나요? 아, 제지주에 대한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제지주에 대한 우리가 이제 쇠종이를 만든 업체들에 대해서 주가가 변할 수 있다는 거고. 자, 폐골판지는 뭐예요? 가격을 보세요, 가격을. 아까 800달러 이랬잖아요. 지금 요거는 원입니다. KRW 원이죠. 키로당 원. 자, 얼마입니까? 1키로에 80원, 90원짜리가 60원까지 내려갔다가 작년에, 지금 현재는 이제 또다시 한번더 70원대에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가격 차이가 10배가 나요, 10배가. 현재 중국에서 폐지 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냐? 2017년과 18년에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 올해는 더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거 일시적인 쿼터 확대였고, 꾸준히 추세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러면, 이 폐지는, 중국에 가지 못한 폐지는 어디에 있겠어요? 한국에 있겠죠. 그럼 이 한국에 있는 폐지들, 업체들 자체가 지금은 영업이익이 뛰는 것이 바로 이익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쇠종이를 만든 업체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펄프 가격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박스를 만든 업체에서 중요한 것은 펄프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폐지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쇠종이를 만드는 업체, 그래서 그걸 지류 제조 업체는 어떤 게 있느냐? 자, 한솔제지 아시죠? 한솔제지. 그리고 한창제지. 여기 백판지라고 적혀있는데, 백판지는 이제 우리 화장품 만들 때 보면 깍이 있어요. 화장품 깍이 있죠. 그걸 백판지라고 합니다. 그럼 무린 페이퍼, 무린 PMP,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나라 휴지 이런 것들도 펄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런 거는 펄프 가격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밑에 골판지, 원지. 펄프 가격도 중요하지만 폐지 가격, 폐지에 대한 수요. 수요가 더욱더 중요한 업체들. 자, 요거는 이제 테린 포장.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죠. 지금 한솔제지와 M&A 이슈가 있죠. 왜 한솔제지가 이 테린 포장을 인수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테린 포장은 골판지를 만드는 업체고, 한솔제지는 쇠종이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제지주 안에서도 질이 다른 애들이야, 두 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삼부판지, 대림제지, 한국수출포장. 자, 요번에는 지금 시장 이슈가 되는 게 제지주, 그 안에서도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슈가 되는 거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가 추이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자, 우선 앞스페에서 봤던 한솔제지, 한창제지 이런 기업들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솔제지 이런 거 어때요? 자,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죠. 지금은 이 폐지 수요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펄프 가격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단까지 많이 내려와 있던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린 페이퍼. 큰 변화 없이 움직여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펄프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제지주는 3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쇠종이를 만드는 업체들은 펄프 가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펄프 가격이 빠진다는 것은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깨끗한 나라는 주가가 좋고요. 한창제지 이런 것들은 한교환 관련주로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백판지에 대한 수요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골판지에 대한 업체들인데, 테린포장.
주가 많이 올랐죠. 신대양제지. 마찬가지죠. 아세아제지.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 대한 환경규제가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삼보판이지. 그죠? 주가가 다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골판지 원지 생산, 그리고 제재주 관련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니까 차트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대림제지.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와 있죠. 한국 수출 포자. 자, 어때요? 요게 지금 주가가 조금 하단에 머물러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종목군들이 뒤에 골판지 원재 생산 업체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 부분에 앞에서 얘기했던 중국에 대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폐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났다는 것을 좀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지주로 볼 때는 펄프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는 세종이 만든 업체, 그리고 폐지 수요에 대한 영향을 받는 골판지 원지 만든 업체,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